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귀국을 했고요. 이제 본인이 귀국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3시쯤에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는데요. 뭐 지금 대한민국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다. 뭐 등등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다시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좀 제가 의미 있는 말은 뭐냐면 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낙연의 못다한 책임? 그게 뭘까요? 그때 그 대장동 폭로 있잖아요. 네. 이게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타이밍이. 아, 그렇죠. 마지막인데 그 서울에서요. 이낙연이 간데 더블 스코어에 가깝게 압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조금만 더 대장동이 빨리 터졌으면 맞아, 맞아요. 정약 회계사가 윤영태 통해서 갖다 줬다는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결선 투표 가야 되는데 그걸 뭐 이상한 계산을 해가지고 그런데 못 갔지 않습니까? 송영길이가 4-4-5입을 해버린 건데, 그렇죠. 4-4-5입 개헌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으로서는 상당히 뼈저린 자기 회한이 있을 겁니다. 회한. 야, 그때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이재명 같은 사람에게, 근데 정권 교체도 자기는 또 이게 또 생각했지. 그렇죠. 뭐 항상 자기한테 유리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게그 어떤 회한을 좀 표명한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이낙연의 귀국이 주목받는 이유가 최근에 혁신위원회를 띄웠는데 이 혁신위원회를 지금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일성이 뭐냐 김은경이 공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혁신위원회라는 게 지금 뭔가 당을 뭐 뼈를 깎고 뭐 새롭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한 백서를 만드는 겁니다.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뭐 혁신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은 반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검수완박 다 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지난 5년 동안 했던 여러 가지 과오에 대해 탈원전이나 소득주도 성장 등등에 대해서 진짜 반성을 해야 그게 혁신이거든요. 그런데 딱 일성이 뭐냐면 이 공천 시스템 바꾸겠다. 그 다음에 현역 기득권 인정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호탄이 뭐냐면 비명 너들 다 그냥 자를 거야 라는 걸로 딱 신호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명계가 지금 어제도 저희가 방송했습니다마는 이 8월을 넘기면 안 된다. 8월 달에 뭔가 이게 뒤집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심에 항상 모든 싸움이 그렇습니다. 깃발을 드는 사람이 있어야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이 이제 깃발을 들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김은경, 저는 이제 그 차도 살인으로 보거든요. 그렇겠죠. 예. 지금 이제 혁신위의 구성이 거의 대부분 친 이재명, 네. 친명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재명계에서는 혁신위를 내세워 가지고 반 이재명 세력을 다 잘라내자. 네. 이게 전략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현역 기득권 이야기도 하고 공천 물갈이 개혁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과연 이게 저는 반 이재명 세력이 당하고만 있을까? 저는 이게 극렬 저항한다 봐요. 예를 들어 이게 전해철 지역구에 양문석이 와 있습니다. 양문석이 윤영찬 그러니까 지역구에 현근택 변호사가 현근택이 있어요. 있죠. 저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있어요. 양일명 저가 있잖아요. 광명에 그러니까 양기대 지역에. 결국이 당하고만 있을까? 저는 그걸 안 봐요. 결국이 극렬하게 싸울 겁니다. 개딸과 낙딸. 이제 이낙연의 딸을 낙딸이라더라. 자기들이 투표를 해가 낙딸로 이름을 정했대. 낙딸. 예, 아. 낙연의 딸. 그다음에 개딸, 낙딸. 이제 막 진흙탕 무치가 개처럼 이걸 이전 투구라 그래. 또개 나오네요. 예, 싸울 거예요. 아, 오늘 개 나오네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예. 저는 조만간에 민주당이요. 네. 딱이 우리 그 수박을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거든요. 수박 먹을 때딱 처음에 두 조각 탁 내잖아, 칼로. 쫙 갈라지죠. 그렇게 당이 쫙 갈라지거든, 수박처럼. 수박이 잘라지듯이. 네. 지금 이게 결국은요, 이낙연하고 이재명은 물과 기름으로 이게 이미 둘이는 완전히 한 명이 뭐 얼음이면 한 명이 숯입니다. 숯하고 얼음이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흥연기 나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저는 당이 딱두 쪽을 난다. 네. 이게 통합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총선까지 가는 거, 이거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두 쪽을 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도 취재한 바로도 그러니까 이재명은 최근에 이한주라고 어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 계획을 짜서 이게 불체포특권 그 이야기 한 것도 보면 결국은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
돌파하겠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 한 80석만 가져도 돼. 우리 친명 80명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지금같이 무슨 비명 떨거지들 있을 필요 없어. 그러면 끝까지 간다. 이걸 끝까지 가서 어쨌거나 내년 이 총선은 이재명의 총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밖에서 조국이나 뭐 여기 또 이제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또 이낙연도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낙연과 조국 뭐 이런 것들이 또 하나를 뭉쳐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을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제가 그 정치권에 저도 방송 쪽 오래 뭐 위원님 훨씬 많이 했지만, 네. 뭐 제가 이게 뭐 공장님 앞에 문자 쓰면 안 돼요. 아유,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험해본 바로는요, 보수 쪽에서 제일 안 어울리는, 제일 화합이 안 되는 분이 두 분이 있고, 아. 진보 쪽이, 좌파 쪽이 두 분이 있더라고요. 네. 제일 안 맞는. 제가 몇 번 화해시키려 해도, 보수 쪽에는요, 네.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아. 진짜 둘이는 인정 안 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요. 스타일이 안 맞죠. 박근혜 대통령 측에 만나보면 저게 그냥 장돌뱅이로 생각하더라고요, 이명박을. 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는 저 수첩 공주, 공주로 생각해요. 둘이는 진짜 안 맞아요. 네. 그런 거기 각기 급할 때 두 분 다 구속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좌파 쪽에 진짜 안 맞는 저 두 명이 있더라고. 그게 문재인하고 이재명입니다. 야, 정말 이게 둘이 스타일 안 맞습니다. 정말 안 맞죠. 문재인이는 이재명이를 뭐 그냥 범죄자 취급하지 인간 취급 안 할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도 뭐 그 터널은 문재인한테 또 해도 진짜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둘이는. 그래서 저는 결국요, 제가 보는 시각은 이게 좌파가 두 조각 나면, 처음에는 저는 이재명 쪽이 주류로 봤거든요. 네. 근데 요즘 보면 이재명 쪽에는 이해찬이 정도가 있어요. 네. 근데 이쪽은요, 오히려 그 문재인이가 지금 활동 나야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낙연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조국이가 결국에 문재인 정권의 명예회복 이러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조국이가 딱 노선을 잡았어요. 이제. 무소속으로 민주당 가고 만약에 우리 그때 방송처럼 양산으로 가서 문재인 정권의 명예회복을 노리겠다. 이러면요. 쫙 올리게 문재인, 조국, 그다음에 이낙연. 이낙연. 이러면 이게 주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함 연대전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요. 제가 여기 검찰의 가장 큰 일이고, 이걸 꼭 오늘 이야기해야 돼요. 네, 다 돼서. 네, 네. 제가 이원석 총장, 한동훈 장관한테 하는 게요. 네. 지금 여기, 송영길이는 최대한 늦게 소환하시오. 텐트 치고 하면, 텐트 뜯어버려, 10분 만에. 텐트 치면, 서초구청에서 그. 대집행해버리고. 서초구청에서 현대차. 네. 텐트 떴는데 10년 걸렸잖아. 그러니까. 송영길이가 텐트 치면 10분이면 뜯어내. 10분. 그러면서, 송영길이는 최대한 늦게 소환해라. 네. 근데 이재명이는요. 저는 이게 기습적으로 포기한다 할 때 빨리 7월에 빨리 청구해라. 7월 말 8월 초 휴가 있잖아. 네. 이때 청구하면 안 돼. 그거는 검찰이 자살골이야. 9월로 넘어와도 늦어. 빨리 지금 청구하면 완전히 이재명이는 멘붕이 와. 야, 내가 입에 침도 안 맞는데 포기한다고 갑자기 청구 오면 그럼 당론으로 내 통과시켜 주세요 할 수도 네. 없고. 맞아요. 저기 내가 검찰이 무도하다면서 또 해달라 할 수도 없고 완전히 당이 두 쪽으로 멘붕 옵니다. 이재명이도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저는 기습적으로 이제 백현동 다 됐거든요. 빨리 이게 청구해버리라.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말을 바꿀지 당이 지금 왔을 때 이게 제가 몇 번 강조합니다. 아마 이게 이원석 총장이 보면 송영길은 늦게 이재명은 빨리 이렇게 청구하는 게 신의 한 수다. 네. 항상 상대가 원하는 대로 바둑을 두면 안 돼요. 상대의 허를 빌더라는 거죠. 이러면 꼭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네. 우리 이현석 총장이나 한동훈 장관, 우리 저 서 변호사 영상편지 잘 보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앞으로 검찰의 또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 야당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낙연의 귀국으로 인해서 야당 내부의 지금 권력 다툼이 본격화된 것 같고 저쪽 푸틴도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저희들 하여튼 이런 소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새로운 속보들을 해서 내일 또 우리 서 변호사님께 나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